이렇게 많이 커져요. 이렇게 많이 컸고 그리고 여주도 있어요. 여주 컸고요. 여주 딸도 있어요. 여주입니다. 고추도 이렇게 좀 빨갛게 익었네요. 고추도 좀 따고 뒤로 가셔야지. 요거는 콜라비에요. 콜라비는 땅에서 자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위에로 이렇게 뿌리가 내려. 특이하죠? 이걸로 콜라비로 생채 먹고 하면 참 맛있어요. 이거. 고추예요. 피망 뒀다고요. 피망이 잘 자랐네요. 아주 피망. 이 고추 이름이 뭡니까? 네? 할라피뇨 만드는 거예요. 네, 고추입니다. 이름도 까먹어요 가끔. 오늘 점심은 이 포크트를 따서 된장에 콕 찍어서 먹을 거예요. 고추입니다. 아, 안에서 우리 부르비가 난리가 났네요. 열어달라고. 그리고 끝났어? 네, 오늘 제가 수확한 그 농작물을 소개해드릴게요. 농사를 질 줄 몰라서 엉터리에요, 엉터리. 요건 빨간 고추고요. 고추가 좀 빨갛길래 좀 쓰려고 땄고요. 요건 여주예요. 여주. 요건 풋고추고요. 이건 토마토예요. 토마토. 네, 토마토를 농사를 너무 잘 져가지고 이렇게 생겼어요. 호박하고 가지 두 개도 땄고요. 요거는 당뇨에 좋다는 당족고추예요. 당족고추. 예, 요걸로 어디서 좋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 남편이 요 사다가 심었어요. 그래가지고 좀 요거 좀 땄거든요 오늘. 그리고 오늘 피망이에요. 피망은 요게 정말 아삭아삭하고 안 매웠고 맛있어요. 아이들도 잘 먹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농사가 너무 신통치 않아가지고 그런대로 그냥 잘 하고 있습니다.